네, 4월 13일 멤버십 번개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흐름이 참 어질어질하죠. 네, 하루 사이 한 5% 안팎의 지금 급락세를 확인을 했는데 여기서 추가로 더 빠질지 아니면 이제 여기서 스멀스멀 반등을 하게 될지 그건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재료들이 일주일 안에 펼쳐질 긍정적인 재료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감싸고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고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에스트론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8시간 차트인데 8시간 차트에서 이런 모양의 차트는 10번 가운데 9번 펌핑이 나왔다. 그러니까 삼각 패턴 잘 만들고 곧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알트코인들에 대해서도 나는 포지션 준비가 이미 돼 있다. 정리를 하면 비트코인이 이제 곧 반등할 거야. 반등할 거고 알트들도 반등을 할 거기 때문에 나는 알트 선물 포지션 준비까지 다 돼 있어. 예, 진짜 이거 선수들이 하는 얘기죠. 예, 전문 트레이더들이나 되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건데 예, 약간 얼마나 지금 단단하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2017년 상황 그리고 2024년 상황을 좀 보면 2017년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40% 하락 이런 거 아 보고 있으면 진짜 어질어질합니다. 어질어질. 예, 마이너스 40% 이런 거 흔했다. 되게 흔했는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마이너스 20% 정도의 하락만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강세가 지속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분석가 요단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사뭇 달라요. 정말 다 사뭇 다르고 그만큼 변동성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측면으로도 바라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어떤 사이클 자체가 이전 반감기 패턴과는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근 들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게 연말 연시부터는 현금화를 해야 될 수 있을 것 같다. 예, 부분 매도를 말하는 거죠. 분할 매도를. 그 시점이 내년 하반기가 아니고 어쩌면 연말 연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기간적으로는 연말 연시, 이제 가격적으로는 비트코인 10만 달러, 뭐 12만 달러, 15만 달러 이런 식으로 좀 세분화시켜서 우리는 이번 사이클의 정점이 어디가 될지 몰라요. 개미 주제에 뭘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격 수치가 나와준다라면 그때부터 멍 때리고 더 갈 거야 더 갈 거야 더 갈 거야 이렇게 기다려선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저번 사이클 고점에서 충분히 경험을 했습니다. 이때죠. 이때 6만 9천 달러 찍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때가 2021년 11월이잖아요. 11월. 2021년 12월 안에 10만 달러 간다. 그런 분위기가 거의 뭐 지배적이었죠. 그런데 실제로는 약세장이 시작이었습니다. 이때가 사이클 고점이었고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사이클 고점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격적으로 이때부터 우리 같은 경우 이때를 과거 때를 2021년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시기부터는 엑싯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이제 지나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한번 잘못 버텼다가 진짜 이 즈음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지옥 구경한 거죠. 이 정도면 이때 매수하신 사람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비트코인의 흐름이라는 게 이만큼 되게 예측 불가하고 기관들은 물론 뭐 스탠다드 차타즈나 번스타인이나 이런 또 나머지 뭐 헤지펀드들이나 뭐 10만 달러, 20만 달러, 25만 달러 이렇게 극단적인 가격을 제시하고 있는데 10만 달러 때부터는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알트들은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물량은 물론 남겨놔야겠지만 10만 달러 이상부터는 저는 조금씩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왜? 투자는 보수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스탠스라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기준점이 15만 달러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20만 달러일 수 있어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가장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가 한 10만 달러 정도가 강세장의 기준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그때 다 매도할 건 아니니까 10만 달러 때 어느 정도 덜어내고 10만 달러에서 더 올라갔을 때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때 또 어느 정도 덜어내고 만약에 10만 달러에서 다시 9만 달러대로 후퇴하면 그때 또 덜어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대응의 전략을 저는 좀 짜놔야 된다. 이게 시간이 지금 빠르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특히 이런 과거 패턴이랑 비교를 하면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드린 말씀들을 한번더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어그레시브하게 대응을 잘 하시는 분들은 그 숫자가 조금 더 올라가도, 예를 들어서 기준점을 뭐 스탠다드 차타드 정도 잡아도 되고, 플랜 B 정도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20만 달러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강세장에서 20만 달러나 50만 달러까지도 갈수 있다. 보수적으로 20만 달러. 저는 지금 보수적으로 10만 달러 보고 있는 사람인 거고.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다르고 성향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각자의 스탠스에 맞춰서 좀 바라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건 월간 차트예요. 월간 차트인데 항상 반감기를 지나고 급등했다, 지나고 급등했다, 지나고 급등했다, 지나고 급등할 거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막 분봉 차트 보고 있으면 지금 민구리님 말씀처럼 막 어질어질한데, 사실 이렇게 월간 차트로 보면 지금 어우 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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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 도치 고작, 예, 뭐 요런 느낌이라서 예, 또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지금 전쟁 리스크가 튀어져 나왔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게 지금 한방 때린 거거든요, 위험 자산 시장을. 그런데 우리가 한번더 생각을 해봐야 될게 예를 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빵 하고 터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러시아에서 피아트 머니의 가치가 폭락하고 비트코인의 가치가 급등하면서 그때 갑자기 이제 폭등을 했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비트코인이 올타임하이 찍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현물 시세를 견인하는 역할을 했었던 게 전쟁 리스크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일단 이란 이스라엘 전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위험 자산 시장을 때렸습니다. 한방 때렸는데 실제로 전쟁이 발발하고 이란과 이스라엘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이게 또 관전 포인트예요. 그래서 과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을 떠올려 보면 이게 또 리스크 해치하는 모습을 또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1차원적으로 한방 맞았다, 한방 맞았다라는 거는 여전히 비트코인이 위험 자산의 영역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때 발발 당시 시점을 생각을 해보면 또 비트코인이 피아트 머니에 대한 리스크 해지를 해줬거든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만약에 진짜 빵하고 터졌을 때 이란과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네, 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관전 포인트로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중동 리스크가 커지면서 금값이 지금 올타임 하이 찍고 있잖아요. 디지털 골드로서의 비트코인의 역량이 이번에는 어떻게, 지금 사실 이 위험 자산과 리스크 헤지를 할수 있는 안전 자산의 어떤 특성이 지금 비트코인은 왔다 갔다 하는 과도기적이라고 좀 바라보고 있는데, 명확하게 얘기하면 아직 위험 자산이죠. 그런데 때때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안전 자산 성격, 안전 자산의 기준 가운데 하나는 리스크 헤지, 인플레이션 해치가 되느냐 여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고, 일단 금은 확실합니다. 지금 2,400달러 올타임하이 찍는 거 보니까 여전히 안전자산으로서의 위상은 확실하다. 그러나 수익률은 별로다. 뭐 그런 부분. 특히 이번에 이제 전쟁 리스크 빵 터지면서 국채 가격 올라가고, 다시 말해서 국채 수익률 하락하고, 유가가 지금 간단치 않습니다. 하반기로 가면서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서 전쟁 리스크가 중동에서 더 고조되면 유가 폭등할 수 있어요. 또 100달러 막갈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자극될 거고, 미국에서 금리 인하, 어휴, 간단치 않죠. 예, 간단치 않은 상황이 더될 겁니다. 그래서 당장 하루 사이에 라파엘 보스틱, 연말 이전에 금리 한번 인하 예상한다.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메리 데일리, 금리 인하 시급한 상황 아니다. 당연하죠. 지금 상황이 이 모양이고, 지금 미국도 내부적으로는 소비가 또 뜨겁잖아요, 지금. 되게 이상한 상황이에요. 뭔가 이렇게 교과서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위험 자산 시장에 돈이 몰릴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나이브한 거고, 이런 종합적으로 맥락적으로 우리가 조금 살펴볼 부분들이 다양하다. 예, 그렇게 조금 바라봐야 되겠죠.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조금 악재 성격들, 걱정이 되는 요인들도 많은데, 일주일 안에 벌어질 어마어마한 호재들이 또 지금 대기를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반감기, 이제 오늘 오후 상황에서는 이제 6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6일 22시간, 월주 7일, 4월 20일로 지금 예고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18일에서 22일 사이를 와리가리하고 있잖아요. 빠르면 진짜 4, 5일 뒤에 반감기 단행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되게 흥미로운 상황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고,
펼쳐질 거기 때문에 이런 건 굉장히 호재 상황. 채굴자들의 채굴 양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라는 거. 지금 하루 평균 에버리지가 900개인데 이게 450개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현물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현물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급량이 지금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안 그래도 지금 미국 OTC 마켓에서 비트코인 거의 제로잖아요, 지금. 이제 채굴자들 통해서 살수 있는 양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절반으로. 그럼 당연히 이거는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 재료죠. 또 하나, 홍콩에서 지금 뭘 하긴 하려나 봐요. 블룸버그가 아예 대놓고 지금 박았습니다. 이르면 4월 15일에 비트코인 현물 ETF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동시에 승인될 예정이다라고 지금 박았습니다. 그래서 거래 시작 예상 시점이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4월 말,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5월, 뭐 이렇게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되게 재밌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크립토 허브 도시로서 홍콩이 지금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는 아시아의 금융 허브 역할을 이제 싱가포르와 경쟁을 하면서 해왔었던 건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 이제 중국의 어떤 스탠스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본토. 그런 것도 또 관전 포인트인데 중국 정부는 아무래도 이번에도 뒷짐을 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뭐 싶습니다. 이거 짚어봤던 거니까. 그래서 중국 정부가 뒷짐을 진다.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뿐만 아니라 아직 미국에서 승인도 안된 이더리움 현물 ETF가 홍콩에서 먼저 승인이 된다. 이게 어떻게 될까? 특히 홍콩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가 출시된 첫날 거래량이 미국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가 출시됐을 때 거래량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홍콩에서 이 지금 현물 ETF들이 출시된다라는 게 간단치 않을 수 있다. 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염두에 둘수 있다라는 거죠. 뭐 중국이 이렇게 지금 중국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게 홍콩이 움직인다라는 게 중국 코인들이 지금 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비체인과 네오. 네오는 일단 움직여줬고 비체인도 지금 움직였는데 이 움직임을 조금 관찰하시면 될것 같아요. 신규 들어가시는 분들은 조금 약간 늦은 느낌이 있고 지금 홀딩하신 분들은 약간 비체인 조금 주의 깊게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차트 흐름 일단 되게 예쁘고 중국 호재가 지금 있기 때문에 중국 코인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일단 네오가 지금 스타트를 끊었죠. 끊었기 때문에 그 다음 타자가 어쩌면 비체인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지금 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0.07달러까지는 갈수 있지 않을까.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좀 리스크가 있을 거예요. 좀 왔다 갔다 할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기존에 매수하셔가지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가지고 계셔도 비체인은 이런 호재가 워낙 강력할 수 있고 네오가 지금 한번 펌핑이 나왔기 때문에 중국의 첫 번째 코인이죠, 알트코인. 중국의 이더리움으로 불리는 네오. 네오가 움직이면 또 가스가 또 같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가스, 네오, 듀얼 토큰 시스템입니다. 형제 시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특히 이제 중국 테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금값이 많이 올타임 하이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 아카이브가 되게 재밌는 걸 올렸더라고요. 2009년에 1달러를 투자했을 때, 금과 비트코인에 각각 1달러를 투자했을 때, 골드는 무려 두 배가 올라서 2달러가 됐고, 비트코인은 9,100만 달러가 됐다. 뭐 이렇습니다. 뭐 이런 거. 결국 이제 중요한 게 시간과의 싸움이죠. 금값이 두배 됐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데, 그 사이에 비트코인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반등을 했다. 이게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죠. 이 정도의 어떤 굉장한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 중요한 건 시간이다. 시간에 대한 부분을 진짜, 인식을 강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 시간.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인데, 시간만큼 황홀한 선물은 없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투자를 통해서 성공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배당금은 자유로운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고 일어났을 때 내가 뭐든 원하는 걸할수 있는 그 시간. 투자를 통해서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가장 큰 성과가 아니고 그런 시간을 선물로 얻는 게 가장 큰 성과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조금 의미 부여가 되는 말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워렌 버핏을 가치 투자, 장기 투자자의 어떤 상징으로 많이들 평가를 하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죠. 10살 때부터 투자를 했으니까. 그다음에 찰리 멍거, 돌아가신 찰리 멍거. 이 둘이 이제 절친. 그리고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데 릭 게린이라는 이들이 이제 삼총사였어요. 삼총사 초기에. 근데 릭 게린은 워렌 버핏과 멍거는 찰리 멍거는 좀 이렇게 중장기 대응을 하면서 결국엔 우리가 성공할 것이다. 라는 어떤 지향점을 두고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시간을 감히 이겨내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같이 투자를 했던 거죠. 중장기 대응. 정말 10년, 20년 이렇게 대응을 했던 건데 반면 릭 게리는 이 셋이 다 투자에 있어서 인사이트가 굉장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릭 게린도 마찬가지로 능력을 출중했는데 이 사람은 이 경기 활황기 때 대출금 땡겨가지고 레버리지 투자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대출금을 땡긴다라는 거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라는 압박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과의 싸움에서 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죠. 예, 그래서 비투가 위험한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빚 내서 투자하는 건 되게, 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투자는 여유자금으로 해야 된다. 여유자금으로 해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야지 시장의 어떤 돌발 변수에 내가 한방 얻어맞더라도 재기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 라서 전 사실 비투는 되게 조금 약간 위험 영역이라고 봅니다. 비투를 통해서 큰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번 돈으로 실패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투자는 좀 항상 보수적으로 가자라는 입장인데 리케린이라는 사람은 결국에는 대출금 땡겨서 레버리지로 크게 투자를 했다가 실패를 하고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졌죠. 워렌 버핏과 찰리 멍거 이두 사람이 가치 투자의 어떤 대가로서 한 시대를 풍미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반면, 동시에 셋이서 같이 출발했고, 같이 잘하고 있었는데, 시간 앞에서 너무 이제 함부로 개기다가, 리케린이라는 사람은 날아간 겁니다. 나중에는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워렌 버핏한테 헐값으로 매각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당시 주가로 뭐한 40달러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버핏도 얘기를 어떤 인터뷰에서, 투자를 너무 서둘렀다, 리케린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폭망한 건데, 왜 이렇게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진짜 내가 트레이더, 전문 트레이더, 전업 투자 이렇게 진짜 기술과 경험이 많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단기 투자는 성공하기 어려워요. 성공했을 때는 그게 운일 가능성이 높고 우연히 시장의 반응이 좋아서 일 수도 없고. 근데 항상 운이 우리와 함께 해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시간과의 싸움을 우리가 잘 견뎌야 되는데, 그래서 중장기. 그 중장기가 뭐 워렌 버핏처럼 70년 동안 같이 투자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이클,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를 잘 대응을 하면 조금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의미 있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인 건데. 저는 그냥, 요 에피소드가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시간과 관련된 부분들을 오늘 조금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한 번씩 곱씹어 보시면은 시장을 바라보고 대응하는 데 있어서 특히 나의 투자 전략을 정교화시키고 나의 멘탈을 다잡는 데 있어서 분명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24시간 동안 지금 벌어진 상황은 굉장히 단기적인 시간 안에서의 흐름이잖아요. 너무 이렇게 단기적인 시간 안에서 모든 의사 판단을 하려고 하다 보면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조금 차분하게 중장기적인 관점을 바라보는 연습도 필요하지 않나.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장기 투자 대응 종목들이 있을 거고, 단기 대응 종목들이 있을 건데, 단기 대응도 하면 좋잖아요. 단기 진짜 바이더딥 해서 좀 반등 나왔을 때 하면 팔면 수익률 좋을 수 있으니까. 근데 결국 큰 수익은 중장기 대응에서 나온다라는 게 역사의 교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